수상한 고객. 뭐야, 대단한 곳인 줄 알았더니 그냥 낡아빠진 이발소잖아. 어서 오세요, 브래드 이발소입니다. 이발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지? 한 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한 시간? 뭐가 이렇게 눈에 타졌어? 좀 오래 걸리긴 하네. 난 두 시간째 기다리는 중이야.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이발소는 완벽한 머리를 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손님에게 변명이나 늘어놓다니. 이렇게 뻔뻔한 이발소는 처음이야. 여기 영수증이야. 어? 생크림 바르는데 3만 원? 생과일 데코가 5만 원? 이거 완전 바가지잖아! 여기가 비싸긴 비싸지. 한번 이발하면 이틀은 굶어야 한다고. 저희는 최고급 신선한 재료만 쓰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고요. 최고급? 신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지? 이렇게 비싸고 오래 기다리는 이발소는 처음이야. 나 같으면 여기보다 훨씬 빠르고 싼 미용실을 가겠어. 맞아, 여긴 너무 비싸고 오래 걸려. 그렇다고 딱히 갈 만한 곳이 없잖아. 좀 더 싸고 빠른 미용실 없나? 좋은 아침. 사장님, 큰일 났어요. TV 좀 보세요. 무슨 일이야? 뭐야 저게? 안녕하십니까, 베이커리 X파일의 크로아상입니다.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이발소로 꼽히는 브래드 이발소. 안녕 초코,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브래드 이발소가 고객에게 갑질을 한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이발소는 완벽한 머리를 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다리기 싫으면 딴 데 가던가. 나 저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뿐이 아닙니다.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싼 돈을 받으면서 고객들을 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 손님들이 멍청해서 비싸면 다 좋은 줄 알거든요. 으이, 내가 언제? 이건 모함이에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거라고요. 근데 이건 웬 떡이야? 아, 이거 건너편에 미용실이 개업했다고 돌리더라고. 이건 어제 왔던 그 감자칩이잖아. 이 감자칩이 꾸민 짓이 분명해요. 뭐라고? 이발비가 너무 비싸다고요? 이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감자칩 헤어샵에 오세요. 여러분의 머리를 훨씬 싸고 빠르게 이발해드립니다. 이발비 단돈 1,000원! 머리는 10분 만에 완성! 얼마나 싸고 빠르길래, 한번 보고 와야겠군. 사장님, 같이 가요! 저희 헤어샵은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단 10분이면 이발이 끝납니다. 예, 설마? 그게 가능해? 우와, 진짜 빠르다. 머리도 예뻐. 앞으로는 여기서만 머리 할 거야. 난 망했어. 망했다고? 사장님, 기운 내세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좋은 아침. 그건 웬 파리채냐? 이거요? 손님이 없으니까 파리가 많이 날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우와, 조코는 역시 똑똑해. 그러고 보니 이발소에 왜 파리가 한 마리도 없지? 조코, 저기 봐. 파리들이 감자칩 미용실에 죄다 몰려있어. 뭐라고? 우와, 엄청난 파리떼야. 뭔가 수상한데? 조코,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이발소가 망해서 실업자 되는 것보단 낫잖아. 이 안에 비밀이 있을 거야. 들어가 보자. 여기는 우리 이발소와 달리 세련됐네. 우와!
생크림통이 엄청 많아. 사장님은 매일 아침 나더러 일일이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사서 쓰면 얼마나 편해. 역시 잘 되는 가게에. 올가 괜찮아? 으아, 살려줘. 119, 119 좀 불러줘. 유통기한이 10년이나 지난 거잖아. 뭐? 그게 사실이야? 어? 생크림뿐만이 아니야. 딸기랑 초콜릿도 전부 썩은 거라고. 썩은 재료들로 머리를 꾸미니까 파리가 몰릴 수밖에. 감자칩 나쁜 놈! 어? 응? 우와! 낮에 봤던 최신식 이발기계 스위치야. 이걸 누르니까 기계가 작동하더라고. 우와! 진짜 빨리 되겠는걸? 우리 이발소도 기계로 하면 엄청 편할 텐데. 어? 이걸 누르면 속도가 더 빨라지나? 으크! 그만해! 윌크! 괜찮아? 효과! 나 좀 빼줘! 이건 경기가 막혔을 때 쓰는 뚫어뻥이잖아! 어? 귀개, 코털 집게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로 이발을 했단 말이야? 전부 증거 사진을 찍어야겠어. 빨리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어서 감자칩의 음모를 폭로하자고! 으악! 윌크, 괜찮아? 이럴 수가... 여긴 감자칩통이 아니라 쓰레기통이었잖아! 쓰레기통으로 헤어샵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것도 화장실 쓰레기통이야! 어? 감자칩 나쁜 놈! 이것도 사진 찍자. 이거 왜 이래! 어디서 때리냐고! 놀아라! 야! 난 무게야! 모두 누가 꾸민 짓이라고! 최근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감자칩 헤어샵. 감자칩이 썩은 재료와 더러운 기계를 사용해 이발한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내 저럴 줄 알았다. 손님들은 다 알아본다니까? 난 하나도 걱정 안 했어. 밀크, 초코, 오늘 손님들이 몰려올 테니까 준비 단단히 하도록. 네, 사장님! 브래드의 위기! 덩치만 컸지 힘이랑은 하나도 없구만. 내가 진짜 힘이 뭔지 보여주지. 근육 좀 풀어볼까? 잘들 보라고. 아니, 조카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초코 쿠키를 못 들어요? 119죠. 여기 식빵이 다쳤어요. 아이고, 내 팔. 어? 사장님은 왜 이렇게 늦으시지? 그러게. 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운동하다가 팔이 부러졌지 뭐야. 아니, 어쩌다가 다치신 거예요? 그나저나 사장님이 팔을 다치면 이발은 누가 하죠? 이발? 윌크, 네가 해. 제가요? 걱정 마. 내가 옆에서 친절히 지도해 줄게. 그래도... 식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식사는 초코가 도와주면 안 될까? 네? 그럼 내가 굽는 거 보고만 있을 거야? 저기 이발 되나요? 어서 오십시오. 이발은 이 우유 이발사가 해드릴 겁니다. 사장님, 네? 저한테 진짜 이발을 하라고요? 아, 걱정 마. 내가 친절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이발을 시작하겠습니다. 윌크! 생크림을 3cm나 뿌리는 이발사가 어디 있어? 생크림은 2.5cm를 유지하면서 고르게 뿌리라고. 네. 윌크! 딸기는 각도를 45도로 유지하면서 올려야지. 네, 사장님. 블루베리는 2mm 간격으로 띄워서
빨리 침을 뭉쳐서 버리면 어떡해? 중간 파우더는 하늘에서 눈꽃이 내리듯. 어이구 답답해. 내가 발로 해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고선. 우와,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잖아. 그럼 맛있게 드세요. 응, 초코, 그냥 가면 어떡해. 나 먹여줘야지. 뭐요? 손을 못 써서 그런 거니까 도와줘, 제발. 초코! 네? 고기는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야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고기는 굽는 게 반, 써는 게 반이야. 내가 발로 썰어도 그것보단 잘 썰겠다. 아, 고기만 주면 어떡해. 감자랑 양파도 줘야지. 나 당근은 안 먹는다고. 초코, 네가 참아. 야, 천국이 따로 없네. 뭐야, 둘 다 어디 갔어? 윌크, 초코, 장난치지 말고 어서 나와. 다 도망갔잖아. 팔도 못 쓰는데 도망가면 어쩌라는 거야. 사장님 때문에 숨막혀 죽는 줄 알았네. 그러게 말이야, 어느 정도껏 뿌려먹어야지. 사장님 괜찮으시겠지? 팔도 못 쓰시는데. 사장님을 몰라서 그래?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빵이야. 사장님 걱정하지 말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들어가자. 후식으로 과일은 꼭 먹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직접 먹는 수밖에. 이거 참 모양 빠지게. 도대체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소개팅 가야 하는데 얼른 머리 좀 해주세요. 아, 손님, 제가 손을 다쳐서 이발이 안 됩니다. 네? 이발소에서 이발이 안 된다고요? 별 이상한 이발소 다 있네. 포도는 못 먹고 욕만 먹었네. 다들 어디 있는 거야? 내가 발로 해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내가 발로 썰어도 그것보단 잘 썰겠다. 하긴 발로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는 말은 좀 심했나? 잠깐, 발로? 그래! 손 대신 발로 하면 되잖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 법이지. 손 대신 발로 하겠어! 야! 어서 오십시오. 어? 저기 혹시 이발 되나요? 네, 그럼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손님, 아무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십시오. 아니, 지금 장난쳐? 손님, 머리 다 됐습니다. 우와, 발로 이발하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발사라면 당연히 발로도 이발을 할 수 있어야지요. 대단하다. 어? 어떻게 발로 이발을 하지? 심지어 다른 이발사들보다도 더 잘해. 엄마, 나도 저 아저씨한테 이발 받고 싶어. 오랜만에 노래 부르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데? 그러게. 그나저나 사장님은 괜찮으실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야, 너 이거 봤어? 아, 이거 요즘 엄청 유명하잖아. 발로 머리하는 이발사. 손 대신 발로 이발하는데 엄청 잘해. 세상에. 저건 사장님이잖아.
윌크, 어서 이발소에 가보자. 조코 같이 가. 저는 지금 천재 이발사 브래드 씨가 발로 이발하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와! 브래드 씨가 이발을 시작하려나 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발만 으로 멋지게 성공해냅니다. 진짜 발로 이발을 하시네. 손을 못 쓰니까 발로 이발을 해? 못 말린다 정말. 너희들 거기서 뭐해? 윌크, 창고에서 이발 재료 좀 갖고 와. 조코는 카운터에서 손님 좀 받고. 네? 네. 사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보면 몰라, 발로 이발하는 중이잖아. 내가 말했지, 발로 해도 너희보다 잘한다고. 아이고, 힘들다. 윌크, 이거 좀 잡아봐. 어? 이건 왜요? 사장님, 팔이 다 나으신 거였어요? 예전에 다 나았지. 그런데 발로 하는 이발이 너무 유명해져서 도저히 손으로 할 수 없더라고. 스타란 대중이 원하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지금 이발 되나요? 네, 지금 갑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발로 하는 이발사 브래드가 나갑니다. 브래드의 가르침.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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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차! 자, 청소 끝! 어? 오, 이발소가 아주 깨끗한 걸? 청소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감사합니다. 응? 벌써 12시야? 사장님, 저 점심 약속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어, 그래? 아, 왜 안 얘들아! 와. 늦어서 미안해. 윌크, 너 또 지각이냐? 미용학교 다닐 때랑 하나도 변한 게 없네. 맞아, 맞아. 그나저나 졸업하고 다들 뭐하고 지내? 난 돈업 미용실에서 일해. 요즘에는 손님들 파마도 직접 하지. 야, 벌써 파마를 한다고? 내가 원래 좀 빠르잖아. 난 두유 미용실에서 일하는 중. 생크림 뿌리는 걸 담당하고 있어. 역시 두유야. 미용학교 다닐 때도 크림 수업은 네가 1등이었잖아. 맞아, 맞아. 난 초코케이크 이발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위 잡기 시작했지. 우와, 가위를 잡다니. 역시 에이스답구나. 우와, 대단해. 뭐, 이 정도쯤이야. 그나저나 윌크, 너는 요새 뭐하냐? 맞아, 취업은 했니? 응, 나도 이발소에서 어? 일해. 오, 진짜? 무슨 일을 하는데? 파마? 크림? 청소. 윌크, 어? 너답다. 너 맨날 이발 못한다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혼났잖아. 아직까지 청소만 시키는 거 보면 이발에 재능이 없는 거 아니야? 맞아, 차라리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게 어때? 그런가? 생각해봐. 사장님이 너한테 이발 기술 하나라도 가르쳐준 적 있어? 더 세게, 더 깨끗이, 꼼꼼하게. 그러고 보니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틀림없어. 분명 청소만 시키다가 필요 없어지면 내보낼걸. 정 모르겠으면 내가 알려준 대로 해봐. 다녀왔습니다. 왔니? 저 사장님. 너희 사장이 언젠가 나겠지 라고 말하면 100%야. 사장님, 저는 이발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뭐, 언젠간 하겠지. 초코우유가 말한 거랑 똑같잖아. 짜증을 내잖아. 그건 너한테 이발을 가르칠 생각이 없는 거야. 사장님, 저 이발 안 시키고 평생 청소만 시키는 거 아시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할 일 없으면 청소나 해. 이럴 수가. 친구들 말
말이 사실이었어.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이 날 이발사로 키울 생각이 없었다. 이발을 포기해야 하나? 뭐? 이발사님이 많이 늦으신다고? 네, 오늘 급한 일이 생기셔서 늦으신대요. 다들 이발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어떡하지? 저기, 혹시 브래드 이발소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세요? 네? 브래드 이발소는 엄청 유명한 곳 아니에요? 저분이 거기서 일하고 있었다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봉사단체에서 일하는 빵들이에요. 곰팡이에 걸린 빵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죠. 오늘이 곰팡이 빵들 이발하는 날인데 이발사님이 늦으신다는 거예요. 선생님께 대신 이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전 이발 조수인데요. 그래도 이발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윌크! 여기서 뭐해? 이분들이 이발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지금 얘한테 이발 부탁하는 거예요? 에이, 윌크 못해요. 저희가 훨씬 잘해요. 아, 그러세요? 그럼 같이 도와주세요. 뭐처럼 재능 기부 좀 해볼까? 그럴까? 자, 여기가 바로 곰팡이 빵들의 쉼터랍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잖아. 곰팡이 냄새. 우리도 곰팡이 없는 거 아니야? 놀라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곰팡이들은 전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겉모습 때문에 아무도 이발을 해주지 않으려고 해요. 부탁드려요. 부디 여러분이 이분들을 도와주세요. 제가 먼저 해보죠. 더러워! 전 도저히 못하겠어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하셨는데. 으이그, 내가 해볼게. 보아라, 나의 이발 실력을! 생크림 퍼레이더! 곰팡이 때문에 고르게 뿌릴 수가 없잖아. 할 수 없군. 미용학교 수석 졸업인 내가 할 수밖에. 자, 시작해볼까? 이게 뭐야? 가위가 안 들잖아. 치, 곰팡이만 없었다. 미안해. 이번엔 윌크 씨께 이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요? 에이, 얜 안 돼요. 윌크는 우리보다 못한다고요. 실수라도 하면 어쩌죠? 저분들이 상처받으실 텐데. 여기요.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전 윌크 씨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이 곰팡이부터 치워야겠는걸. 겨우 요런 것도 못 지워서 징징거리는 거야? 이런 건 집게로 집으면 금방 끝나. 그래, 사장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해보자. 혹시 가위 말고 집게 있나요? 네? 웬 집게? 청소랑 헷갈린 거 아니야? 여기요. 야, 탁탁탁탁탁탁! 순식간에 곰팡이들을 제거했어. 치, 제법인걸? 해벌레를 앞뒤로 절도 있게 밀 때 더러운 바닥도 깨끗해진단다. 거울 닦기. 거울은 360도로 원을 그리며 닦을 때 지저분한 자국이 안 남는단다. 붓질은 꼼꼼하고 섬세하게, 책장은 고르고 반듯하게. 우와, 이발사님 굉장해요. 이렇게 실력이 좋으신데 왜 못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저도 머리 해주세요. 저도요. 순서를 기다리세요. 제 이발도 안 해봤다면서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치, 그래봤자 이발 조수일 뿐이라고. 맞아, 조수 주제. 근데 우리 다 조수 아니야? 그러게. 윌크씨, 힘드시면 좀 쉬고 하세요. 괜찮아요. 더 할 수도 있어요. 아이코, 늦어서 미안해. 선생님, 오셨어요? 그래, 응? 자네가 대신 이발을 하고 있었나? 젊은 친구가 참 열심이군. 혹시 브래드 사장님의 스승님 아니세요?
자네가 브레드의 새 조수인가 보군. 지쳐 보이는데 좀 쉬게나. 나머지는 내 제자가 알아서 할 걸세. 엄청 빨라. 웰크군, 소개하지. 나의 수제자 메론빵이라네. 설탕의 복수. 나 잡아봐. 거기서. 설탕 살려! 어? 여보, 드디어 우리가 집을 장만했어. 10년 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군. 너 빵들이 우리 집을 파괴했어. 집뿐이야,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켰다고. 이제 어떻게 살아? 더 이상은 못 참아! 여러분, 언제까지 빵들에게 파괴당할 겁니까? 머리에 뿌리고, 얼굴에 묻히고, 몸에 바르겠다고! 우리 동지들을 얼마나 많이 희생시켰습니까? 우리의 터전을 파괴하는 빵들에게 복수합시다! 맞아! 벌써! 근데 우린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빵들을 공격하죠? 맞아요, 이건 설탕으로 바위치기예요. 뭔가 좋은 수가 있을 거예요. 어?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드립니다. 바로 저거야. 다 같이 브래드 이발소로 가서 우리를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합시다. 우리가 빵보다 커지면 빵들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와, 좋은 생각이에요. 당장 브래드 이발소로 갑시다. 빨간 불이잖아. 잠시 정지! 정지! 자, 횡단보도를 건넙시다! 예! 자! 아! 도망쳐! 아! 야! 벌써 동지들을 절반이나 잃다니! 악한 빵대, 복수할 거야! 어서 브래드 이발소로 갑시다! 그럽시다! 휴, 더워.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지? 냉수한 사발 마시고 싶어. 물에 맞아서 설탕물이 됐잖아. 이렇게 또 동지들을 잃다니. 여기가 브래드 이발소인가? 드디어 도착했어. 멍? 저 소시지는 왜 하필 우리 앞에서 방귀를 뀌는 거야? 동지들을 너무 많이 잃었어. 여러분,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브래드 이발소가 과피요. 동지들의 희생을 잊지 맙시다. 맞아요. 꼭 커져서 빵들에게 복수하자고요. 복수하자! 사장님, 저희 먼저 퇴근할게요. 내일 봬요. 그래. 누구세요? 내가 잘못 들었나?
뭐야? 누가 이발소 앞에 설탕을 뿌려놨어? 설탕들이 따라 들어왔잖아.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네. 쓸어버려야겠구만. 저 빵이 우리를 쓸어버리려고 하나 봐요. 여러분, 저 식빵에게 우리가 왜 왔는지 설명합시다. 설탕가루가 가위 모양이 됐잖아. 뭐? 너희를 이발해달라고? 하지만 설탕은 너무 작아서 이발할 수가 없어. 뭐? 돈을 주겠다고? 그것도 많이?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내쫓는 것도 예의는 아니지. 이발을 시작해볼까? 그나저나 설탕을 어떻게 꾸미나? 아하! 덩치를 크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지. 자, 이거면 될 거야. 뭐야, 저건 비닐 장갑이잖아. 저걸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거지? 너희 설탕들을 가득 퍼서 비닐 장갑에 담은 뒤 몸의 모양을 잡아주고 눈, 코, 입을 그려주면 자, 완성이야! 야, 이렇게 팔다리도 생기고 거대해지다니! 이젠 빵들에게 복수할 수 있겠어! 만세! 와! 와! 역시 난 천재! 비닐 장갑은 안 되겠군. 저건 브루스타잖아. 도대체 뭐 하려는 거지? 우선 브루스타 불을 켠 뒤 설탕을 국자로 퍼서 나무젓가락으로 열심히 저어주면 이렇게 달고나가 되지. 따끈따끈하게 녹은 달고나를 쟁반 위에 부어준 뒤 귀여운 쿠키 모양 틀로 찍으면 맛있는 달고나가 된다고.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우와! 우리가 빵만큼 커졌잖아! 잠깐만! 그렇게 뛰면! 안 돼! 우리 망했어. 망들한테 복수하긴 글렀다고. 이를 어쩐담. 어? 아하! 아직 포기하지 마. 너희들을 크게 만들 방법이 생각났어. 저 식빵이 뭐 하려는 거지? 글쎄요. 어휴, 저게 뭐지? 처음 보는 기계인데. 이게 뭐냐고? 솜사탕 기계야? 전원을 켠 뒤 설탕을 솜사탕 기계 안에 넣고 나무젓가락으로 휘휘 돌리면 솜사탕이 되지. 우와! 어때? 엄청 커졌지? 이야, 빵들보다 커졌잖아. 오, 뛰어도 끄떡 없어. 이발사님 감사합니다. 아, 뭘 이런 걸 가지고? 자, 이제 이발비. 저건 우리 설탕 왕국. 이 녀석이 설탕 왕국을 파괴한 그 빵이구나!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설탕들의 원수였지요! 복수할 거야! 살려줘! 이젠 도망칠 것도 없어! 뭐야? 솜방망이 주먹이잖아. 오히려 시원한걸? 아니, 반대쪽. 그래, 바로 거기야. 사장님, 저희 왔어요. 저게 뭐야? 아이고, 시원하다. 왔어.
쳐! 사장님, 이분은 누구세요? 아, 인사해. 우리 이발소 마사지사 솜사탕군이야. 아유, 아유, 시원하다. 거기 좀 아유, 잘한다. 골목 이발소. 무너져가는 동네 이발소를 우리가 살린다. 브래디의 골목 이발소.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은 베이커리 시장 골목입니다. 이 시장 안에 세 군데의 이발소가 있는데요, 모두 폐업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끝! 전재 이발사 브래드씨가 망해가는 이발소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브래드씨, 오늘도 자신 있으시죠? 물론! 아니죠! 저희 사장님이 얼마나 이발도 잘하고 돈도 잘 버시는데요. 그렇죠, 사장님? 그럼 지상 최대의 이발사와 함께 첫 번째 이발소로 가볼까요? 첫 번째 이발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아,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왜 저러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실례하겠습니다. 사장님, 저분이 칼을 들고 있어요. 빵칼에서 빛이 나는군. 어? 저기 좀 보세요. 그? 우와, 칼이 진짜 많아요. 이게 다 뭐야? 아더빵의 엑스칼리버, 스타빵지의 광선검, 청동기 시대 비파형 동검의 각종 부엌칼까지! 이야, 사장님, 칼이 엄청 많네요? 이걸 다 어디다 쓰시려는 거죠? 이럴 수가! 파리가 두동강 났어요! 저는 오로지 이발소에서 칼만 사용합니다! 밥 먹을 때도, 컴퓨터 할 때도 오로지 칼! 그러시군요. 그럼 이발 솜씨를 한번 볼까요? 저! 우와! 엄청난 실력입니다! 이번엔 생크림 만드는 걸 보여드리죠. 이럴 수가! 진짜 생크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세상에! 이런 폭신폭신한 생크림은 처음이에요! 제법이구만. 그런데 굳이 생크림까지 칼로? 순수한 생크림이야말로 신성한 칼로 만드는 법! 와, 철학이 확실하시네요. 칼을 좋아하는 건 알겠고 이발하는 걸 봤으면 하는데. 오늘도 골목 이발소의 공식 테스터 윌크 씨가 이발을 받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아니, 왜 칼을 뽑는 거야? 신성한 이발에 가위 따위를 쓸 수 없지. 난 모든 이발을 칼로 허. 허야, 허야, 허. 어, 내 칼 받아라. 저런 정신 나간 빵이 다 있어! 하마터면 우유팩에 구멍 뚫릴 뻔했어요! 손님들이 왜 도망가는지 알겠군! 자, 그럼 두 번째 이발소로 출발해 볼까요? 출발! 자, 두 번째 이발소에 도착했습니다! 깔끔 이발소? 여긴 어떤 곳이에요? 이럴 수가! 저기 유리문이 있었잖아! 문에 먼지 하나 없어요! 이번 이발소는 매년 청결 1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근데 왜 장사가 안 되는 거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가 천국인가? 사장님, 천사가 보여요! 어서오세요. 깔끔 이발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소독 부탁드립니다. 우와, 우리 이발소보다 훨씬 깨끗하네. 곳곳이 번쩍번쩍하네요. 이발소는 청결이 생명이죠. 재료 위생 만점, 직원 청결 만점, 청소 및 정리 만점. 완벽하군요. 자, 알겠고
이제 이발 실력을 좀 볼까? 윌크? 넵! 아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지저분한 엉덩이를 어디다 갖다 대요?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엉덩이야. 우리 깔끔 미용실은 아침에 살균하고 점심에 소독하고 저녁에 미세먼지 한 털까지 모조리 치우는 완벽한 미용실이라고요. 와, 이 미용실 엄청 깨끗해. 이 불길한 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저 미용사 왜 저래? 다시는 오나 봐라! 자, 마지막 이발소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야겠죠? 그래야겠지. 도넛 미용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와, 여긴 손님이 많은걸? 장사가 엄청 잘 돼요. 이곳이 손님은 많은데 놀랍게도 총 수입이 마이너스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어서오세요. 도넛 미용실입니다. 저희 미용실에선 음료수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우와, 이 모든 음료를 공짜로 준다고요? 난 홍차 한 잔 부탁해요. 홍차요? 저희 집엔 홍차만 없는데. 없으면 뭐.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이발비를 1,000원 깎아드릴게요. 에? 네? 사장님, 딸기 장식이 너무 작아요. 죄송합니다. 이발비를 2,000원 깎아드릴게요. 잡지가 지난달 거잖아. 다 제 잘못입니다. 이발비에서 3,000원 깎아드릴게요. 장사를 하겠단 거야 말겠단 거야? 왜 이발비를 깎아? 그러게요. 우리 사장님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이 가게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사장님이 마음이 너무 여려서 조금만 실수해도 다 깎는다는 겁니다. 이발소가 매달 적자 행진이에요. 여기 계산이요. 녹차가 차가워서 마이너스 2,000원, 딸기가 작아서 마이너스 3,000원,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5,000원. 여기 5,000원 받으세요. 와, 머리하고 5,000원 받았다. 난 만 원 벌었어. 돈 없을 땐 여기 오면 돼. 이발비를 받기는커녕 쥐어준다고? 여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새 이발소를 점검해봤는데요. 자, 브래드 씨, 어떻게 보셨나요? 새 미용실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해요. 도를 아십니까, 이발소? 재료 손질은 훌륭해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발은 가위로 해야 합니다. 뭐야? 칼을 무시하는 거야? 다음엔 깔끔 이발소. 위생 상태는 최고. 당연하죠. 하지만 손님을 더럽다고 내쫓으면 어떡해요? 그 빵들은 손님이 아니라 세균 덩어리라고요. 마지막으로 도넛 미용사님은 서비스도 좋고 이발도 잘하네요. 제가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손님한테 너무 퍼주는 게 문제예요. 장사에 기본이 안 돼 있어. 죄송해요. 제가 대신 만 원 드릴게요. 오늘 이발소들은 도저히 가망이 없을까요? 지금 상황에선 쉽지 않죠. 하지만 난 브래드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요? 그게 뭔데요? 그것은 바로 일주일 뒤 무너져가는 동네 이발소를 우리가 살린다. 브래드의 골목 이발소. 오늘은 브래드 씨의 솔루션 이후 골목 이발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점검을 하러 나왔습니다. 브래드 씨, 오늘 세 군데 자신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자, 브래드 씨의 솔루션을 받고 재탄생한 곳이 여기입니다. 골목 이발소? 가게 이름이 바뀌었네요. 들어가 보자고. 우와, 장사가 엄청 잘 되는데요.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한번 보시죠. 좋다! 우와! 이거부로 여기까지 온다니까. 찍어서 빵튜브에 올리자. 이야, 꽈배기 씨의 칼솜씨가 더 현란해졌습니다. 저 친구가 재료 손질은 확실하지요. 잠시만요. 우와, 바닥에 먼지 한 톨 없어요. 치즈 스틱이 청소만큼은 최고야.
자, 다 됐습니다, 손님. 머리 어떠세요?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내 소중한 시간 어떡할 거야? 그럼 제가 이발비를 반값만 받을게요. 안 돼! 한번 두고 봐. 아까 들었지? 이발비는 반값만. 계산은 칼같이 하는 법! 예예, 또 그럼요. 진상바이러스 박멸! 어서오세요. 이럴 수가. 역시 브래드 사장님은 모든 걸 계산하고 계셨군요. 이래서 새 이발사를 한 곳에서 일하도록 하셨군요. 역시 사장님은 천재예요. 자, 다음 이발소는 어디지?